네, 안녕하세요. 버머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버프 스위터 프로 버전, 현재 버전이죠. 2점대 버전을 하나씩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 버전을 라이센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1점대에서도 라이센스 구입을 해가지고 버프 스위터를 활용한 웹 모이킹이라는 책을 집필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2점대로 이렇게 한번 업그레이드 할 겸 예, 라이센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프로 버전을 구입하지 않으면은 요 강의하고 조금 맞지가 않겠죠. 기능들이 좀 제한되어 올 것이고요.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프로 버전 같은 경우 이런 기능들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 버전하고 이런 차이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라이센스를 구입을 하신다면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가격 대비는 제일 좋은 스캔 도구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캔 도구 뿐만 아니고 이런 프록시 기능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렇게 반복된 리피터 기능 같은 경우나 아니면 어떤 퍼징에 관련된 인트루더 기능,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회사에서 이렇게 진단, 취약점 진단을 하게 된다면은 라이센스는 이렇게 회사한테 요청을 해서 하나쯤은 구입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기타 이제 프록시 설정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1점대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앞에 제가 1점대에 설명했던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2점대로 오면서 제일 큰 것은 이제 기능들이 오히려 이 커뮤니티 버전에서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좀 많이 빠졌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버프 스위터 이제 2점대 커뮤니티 버전 말고 이제 프로 버전을 설치를 하시던 커뮤니티 버전을 하시던 이 대시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적인 어떤 크롤링 했던 어떤 스캔이죠. 스캔 결과를 한눈에 보이게 하는 것인데,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 액티비티나 그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스캔에 대한 그런 것들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페셔널 버전에서만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프로페셔널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뉴 스캔 기능이 없어요. 뉴 라이브 태스크라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커뮤니티 버전은요. 그리고 패시브 스캐닝 기능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타겟팅에다가 여러 가지들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메타스포이트 버전 2 기준으로 제가 진행을 이렇게 그 프록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눌러가지고 스코프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걸 진단을 할 때는 다른 것들은 다 제외하고 웬만큼은 스코프를 범위를 설정을 하시고요. 또 프록시 버전에서도 앞에서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요거 예, end url is scope it is scope 요거를 하셔가지고 그 스코프만 이제 그 프록시에서 잡힐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설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대시보드를 여러분들 커뮤니티 버전도 동일합니다. 대시보드를 실행을 하시면은 여기에 몇 개 이제 대시보드가 두 개인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한번 지웠다가 이제 추가를 한 것이라서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대시보드를 만약 여러분들이 다 지운다 그러면은 이 프록시에서도 이제 그 잡으려고 할 때 예, 프록시에서 잡으려고 할 때 그 타겟층의 사이트가 잡히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위에 노 라이브 패시브가 지금 현재 없어 가지고 사이트가 맵이 그거에 대해서 잡지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대시보드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되어 있는 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그것들을 지우시면 다시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예, 다시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커뮤니티 버전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뉴 라이브 태스크라는 것을 누르시면 아마 요게만 살아있고 라이브 어디티는 없을 겁니다. 활성화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프록시나 리피터나 인트루더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 난 뒤에 애드를 눌러 주셔야만이 나중에 사이트 맵에 이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쪽에 지금 현재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기준 라이브 패시브 크롤러라는 기준으로 보게 될 건데, 이 패시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수동적인 겁니다. 예, 수동적인 어떤 패시브 어택 아니면 이제 이것이 액티브 어택이냐 뭐 그런 건데, 여기서 액티브 쪽 같은 어택 같은 건 라이브 어디티 쪽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의미가요. 그래서 라이브 패시브 크롤러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돌아다닐 때 그 프록시에 잡히는 예, 그 범위에 잡히는 애들의
대해서 정보들을 이제 크롤링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크롤링해서 끌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동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여기다 어떤 입력값을 집어넣다거나 그런 형태의 공격이 그런 공격 형태들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HTML 페이지들을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자동 스캔들 이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HTML을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안에서 취약점들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크롤링이라는 그런 개념들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뭔가 버전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어떤 패스워드 문구 같은 것이 있으면은 뭐 패스워드 입력하는 부분들에 그런 취약점 보안 위협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수동적인 크롤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보이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HTML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노출되는 그런 위협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피터 같은 거나 인트루더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뭐 설명은 길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위트 스코프라고 있고요. 에브리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스코프 내에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퍼포먼스를 위해서요. 물론 요거는 라이브 패시브 크롤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떤 공격을 진행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적인 요소들은 없고요. 그냥 지나가는 HTML 페이지에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커스텀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URL을 이제 추가한 거나 스코프를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제외를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뭔가 상세하게 설정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유저 어드밴스 스코프 컨트롤 누르시면은 여기는 어떤 파일명 같은 거나 도메인명 아니면은 기타 이제 포트명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뭐 상세하게 하지는 않겠고 보통 이제 스위트 스코프 우리가 스코프 범위에 들어간 애들만 뭐 하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캔 설정인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패시브하고 다 달라요. 예, 패시브 그 라이브 패시브 크롤링 쪽에서 이런 식으로 링크되어 있는 것들만 뭐 크롤링을 할 거다. 예, 링크되어 있는 것까지 애드를 할 거다. 이런 의미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커뮤니티 버전에서 예전에 1.0대에서 어떤 스파이더 기능들을 조금 축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링크도 이런 기능까지 있어요. 그 다음 폴 서브미트까지 하면은 어떤 우리가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액션들 관련된 것들도 크롤링을 하겠다라는 소리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타겟에 여러분들이 추가가 될 겁니다. 타겟에도 지금 한번 지워볼게요. 타겟에도 추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페이지에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이런 페이지에 접근을 했을 때 여기 보면 이제 타겟팅에 페이지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이 패시브 쪽에 지금 현재 보면 다섯 개 아이템에 대해서 사이트맵이 추가가 되어 있고 세 개의 요청 응답값들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응답값들이란 것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제 페이지들에 대한 응답값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아이템과 리스판스 값이 하나씩 이제 변경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패시브적으로 어떤 취약점 이슈들이 나오면은 여기에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는 프로 버전 쪽에서만 업데이트가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리 버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좀 이렇게 프록시 개념 정도, 그 다음 인트루드의 일부 기능, 리피터의 일부 기능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피트는 거의 다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인트루더는 이제 기능 제한이 좀 있죠. 스레드 기능이나 이런 개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 버전을 사용을 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라이브 쪽에 뉴 스캔을 보시면은 이 클로어 앤드 어디팅이 있고 클로어가 있습니다. 클로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스파이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에 대해서 요것들을 계속 이제 크롤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동으로 크롤링이에요. 등록하자마자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크롤링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롤러 앤드 어디팅 하면은 저희들이 크롤링을 하면서 그 페이지의 어떤 링크 페이지를 포함을 해서 얘가 사이트의 맵에 그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그 사이트 맵에 등록된 사이트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제 크롤링을 하면서 그 페이지에 대해서 어디팅까지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스캔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스캔이라는 여기에 있는 이 스캔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라이브 스캔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취약점들 또 스캔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패턴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 기능들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뭐 물론 이제 테스트 환경이나 그런 데서는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 이거 라이브 환경 쪽에서는 조금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일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적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스캔 설정 쪽으로 가시면은 요거는 뭐 많아요. 지금 현재 크롤링에 대한 옵션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씩 너무나 많아가지고 저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요 기능들 바뀌어진 이점대에서 바뀌어진 것들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크롤링에서 기본 설정되어 있는 애들 이거 기본 설정되어 있는 애들 대상으로만 저희들이 크롤링을 하도록 할게요. 크롤링을 지금 아까 옵션을 지금 현재 들어가시면은 사실 크롤링 기능에서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요것들을 포함을 시키도록 할게요. 예, 포함을 시키면은 여기서 디테일 정보들을 보셔도 아까하고 똑같죠. 그래서 OK를 하시면은 이제 얘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동작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등록을 하자마자 얘가 실질적으로 크롤링을 하면서 그 사이트 근처들을 크롤링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스캔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디팅까지 하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 오디팅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뷰 디테일로 가시면은 이렇게 스캐닝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현재 크롤링까지 하고 그게 인증되지 않은 크롤링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페이지에 인증되지 않은 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롤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인증되지 않은 크롤링은 이제 그 인증이 아니고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하지 않은 이게 인증되지 않은 페이지를 접근하는 뭐 이런 거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디팅 아이템에서 이슈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 이슈가 발생하면 이렇게 등록이 될 겁니다. 근데 현재는 요 페이지에 대해서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되지 않았고요. 요거에 등록된 거는 이전에 이제 등록된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어차피 동일한 페이지에서 제가 돌린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에 대해서 리플렉트에 대해서 이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각 페이지 그 취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이것들이 어떤 이슈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에서 어느 부분에서 현재 취약점들이 도출되어 있는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세하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과 보고서를 이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리프트 이슈라고 있거든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프로 버전에서는 이렇게 업데이트 된 거에 대해서 HTML 페이지나 기타 여러 가지 포맷으로 이런 식으로 이슈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돌렸던 요거죠. 요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슈 여기 보면은 나왔죠. 아니군요. 지금 현재 이거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가 아니고 제가 어떤 거를 선택했냐면은 오른쪽에 여기였네요. 여기요. 스타일십 임포트라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취약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리포트를 하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리포트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로 요거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등록되자마자 공격을 하도록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얘가 계속 지금 현재 보면은 크롤링을 하면서 어디팅을 하고 있습니다. 링크가 걸려 있으면 걔를 다 이제 취약점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실제 공격 패턴이 계속 나가는 거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은 여기서 업데이트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요 등록들은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이게 등록을 하지 않고 하나씩 진단을 하려면은 여기서 인게이지먼트 툴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씩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부 범위들만 정의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대시보드에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점대에서는 다르다 라는 것 드렸고요. 그 다음에 취약점들이 나오면 여기서 필터링 기능들이 있는데 요 필터링 기능도 굉장히 좋아요. 서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각각에 대해서 태그들을 선택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똑같죠. 미디엄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뭐라고 하냐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치 기능도 좋고요. 서치 기능도 계속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그런 UI가 여러 UI까지 여러분들 자칫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는 여기 나와 있는 프로 버전에서 있는 그런 설정들이나 그 다음에 앞으로 실무에서 또 일정대하고 달리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기능들을 저도 한번씩 이게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